지난 6월 하순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 속에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하던 한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경찰이 관련해서 이 작업 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경찰은 하도급업체 대표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8일 전주 상수갈로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53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시간당 40mm 이상의 급작스런 폭우가 내렸는데 직경이 50cm밖에 되지 않는 관로에 들어가 작업하던 중 빗물이 들이치면서 관로 30m 안쪽에 있던 김 씨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우리 보통 성인 남자가 어깨를 좁히면은 40cm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좁은 공간이 이어가지고 탈출하기 힘들지 않았나. 당시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전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시간당 10mm, 20mm 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경우 있잖아요. 하지만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작업 계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건설공사 지침에는 관경이 600mm 이하인 관로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용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일부 금연 있으면은 거기를 이제 땅을 타가지고 그 지점만 클램프로 하면 되는 건데 그냥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잖아요. 또 도로도 파야 되고. 경찰은 하도급업체 대표 A씨가 해당 작업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